저는 그 신부님 코딩 말씀 들으면서 옛날에 소풍 가서 그 보물찾기 하던 생각을 잠깐 했는데, 항상 소풍 가서 보물찾기 행사가 있었는데 저는 찾아본 적이 별로 없고, 남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찾는지, 남들이 찾는 거 부러워하고 남들 찾는 거 같이 보고, 저를 이제까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저를 지금까지 오게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그동안 찾고 저한테 자랑한 보물들을 계속 같이 부러워하고 같이 있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저도 저 스스로 보물을 찾아보고 저 나름대로의 그거를 읽어보고 남들에게도 제가 사실 보물을 얘기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침 이제 이 두 번째 저희 그 행사가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비롯한 여러 다른 주변 문제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하늘, 바다, 생명, 위기에 처하다라는 주제로 저희 한 시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한 시간 2부의 진행은 경희대 교수님이신 안병진 교수님께 제가 전체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진행이 두 가지 이슈입니다. 하나는 화석 문명에 대한 걸 키워드로, 그 다음에 그에 이어서 이 어떤 지금 예정되어 있는 파리에서의 이제 기후협약에 대한 좀 실천적 얘기, 그 두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저희 이 큰 이 제목이 이 하늘, 바다, 생명, 이제 위기에 처하다 이거예요. 하늘, 바다, 생명, 위기에 처하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창한 이슈죠. 최근에 제가 한 4, 5년 주로 뭐 가는 데마다 제가 위기, 뭐 파고, 뭐 주로 칼럼을 써도 주로 그 지난달 썼던 칼럼도 그렇고 어제 썼던 칼럼도 그렇고 뭐 파고, 위기 이런 것만 주로 썼더니 사람들이 만나면 좀 저랑 만나면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많이 나눠요. 근데 이번 칼럼에 제가 사실은 제목을 어제 칼럼에 임박한 파고 이렇게 썼다가 와이프가 야 너 뭐 옛날 운동권 시절이냐 왜 그런 살벌한, 그래서 와이프가 하도 그래서 제목을 그냥 다가오는 파고 이렇게 제목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래 그 정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어제 칼럼을 보냈는데, 오늘 이슈가 사실은 그런 정도로 절실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슈죠. 근데 사실은 제가 과거 이제 민영동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생태위기 이런 쪽은 사실 사회를 보기가 적절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생태적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근데 오늘 들으실 이 두 분은 그야말로 생태에 대한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전문가세요. 박 교수님은 좀 이따 소개하고, 먼저 소개할 분은 이 오자 같은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제목, 저 처음에 브로셔 받아보실 때 보셨죠? 이 지구와 화석인가? 이런 서체는 세상 나서도 처음 봤습니다. 지구를 거꾸로 표현하는 이 탁월한 감각. 김수희 박사님은 시카고 대학에서 사약을 전공하셨고, 그 다음에 국내에 오셔서 이런 분야에 대한 계속 좋은 글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에 대한 본격적 작업,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본격적으로 돌입하셨는데, 저희 세미나 모임에서 별명이 있습니다. 저희 세미나 모임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 박사님 별명이 뭐죠? 그 발제의 여왕. 발제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네, 오늘 또 이 PPT의 여왕으로 데뷔하는 김 박사님께 박수로 청해드립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저 오타처럼 보이는 탁월한 감각의 제목은 사실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빌 맥기번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책인데 제목이 Earth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영어로 Earth인데 E-A-R-T-H이죠, 철자가. 근데 이제 그 빌 맥기번의 책의 제목은 A가 하나 더 들어가서 E-A-A-R-T-H라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의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인데, 지난 100년, 좀 길게 잡아서 200년 동안 인류가 지구를 너무나 확 바꾼 나머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사실 우리가 아는 지구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행성이니까 행성 이름을 이렇게 지구, 이렇게 행성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뭐 이름이 딴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뭐, Earth라고 하든, Earth라고 하든, 뭔가 이렇게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만 년 전부터 신석기 이후로 문명이 쭉 있었긴 하지만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 지구가 아니라 그 맥데이먼의 화성에서 감자 키우듯이
그 바뀌어버린 지구에서 기를 쓰면서 우리가 지금 생존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제 책을 냈고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저 지구에는 뭐 몸을 더 높이도 해하고 하여 지구를 뒤집어서 저렇게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지구가 달라졌냐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이 그림은요 상상도인데요. 이게 뭘 그린 그림이냐면 고생대 석탄기를 그린 그림이에요. 석탄기는 한 약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쯤이라고 하는데 석탄기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때 식물들이 화석이 돼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 연료의 원료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석탄의 원료가 이제 제네리인데 3억 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인류가 신석기 시대가 만 년 전인데 많이 만 개 있으면 그게 1억이고 그게 다시 3개가 더했어요. 3억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지구는 어떤 지구냐면 저 오랜 옛날에는 3억 년 전에 살던 아이들의 화석을 태워서 그것이 지금의 지구의 살이고 뼈고 뭐 피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 얘네들을 태우면서 나온 온실기체가 유령처럼 지구를 뒤덮고 있는 그런 지구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합니다. 화석 연료가 왜 중요하냐면 그 얼마 전에 2009년인데 이게 그 영국에서 화석 연료의 위험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평범한 4인 가족이죠. 영국에 살고 있는 그냥 중산층의 4인 가족이고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방이 4개 있고 뭐 가족들과 다 있는 그런 집인데 어느 일요일 하루에 이 사람들이 평범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자면 한국전력 에너지를 끊고 이 집 옆에 있는 체육관에 그 발전기, 자전거 발전기 100대를 갖다 놓고 사이클리스트들을 공명을 동원해서 자원봉사 사이클리스트들을 동원해서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헤어드라이기를 켠다 이러면 지금 사이클 18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18명이 다 사이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하루에 쓰는 에너지를 전부 인간이 발전기를 돌려서 동원을 했을 때의 모습을 이제 실험을 했고 그게 BBC에 방영됐습니다. 그 동영상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저분들이 그 자세가 각이 딱 나오잖아요. 일반인이 아니고 선수급 사이클리스트들이에요. 그 저분들이 불 켜지면 진짜 적을 돌려서 그 에너지를 하루 종일 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냥 탈진해서 쓰러지고 몇 분명 일주일 내내 일어나지도 못하고 방금 이제 샤워하는 장면은 이제 저 이제 자료를 보면 포스트 두 장을 꽂는데 그 사이클 불이 9개가 들어오고 헤어드라이를 한번 이렇게 머리를 말리는데 사이클불이 18개가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 샤워하고 뜨거운 물 샤워를 했을 거잖아요. 상당 시간 동안 70명이 이제 이걸 돌려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보시면 저 사람 샤워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보입니다. 화석연료가 얼마나 많은 이제 에너지의 향상을 갖고 왔냐면 저런 식으로 이제 인간이 동력을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석유 1배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만들려면 노예처럼 일할 경우에 쉬는 날 없이 주 7일 하루 12시간을 일할 경우에 3.8년이 걸린다고 해요. 석유 1배럴. 1배럴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북미 사람 기준으로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쓰는 그 석유로 환산한 에너지가 23.6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인 가족의 경우에 노예를 900명을 부리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노예 900명은 조선시대 어느 그 사람들 부려본 적이 없는 정도의 숫자겠죠. 그 정도로 석유 에너지가 인류 문명 자체를 크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난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지난 100년, 200년 동안 그 수많은 에너지를, 막대한 에너지를 써가지고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많은 물건을 쓰는데 썼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에너지를. 이 대량 생산에 제가 대량의 따옴표를 쳤는데요. 대량이 그냥 오늘 뭐 쌀 200g 먹다가 내일 500g 먹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좀 지구를 통째로 바꿀 정도의 대량이에요. 그 이제 기계화가 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그 모든 제약이 19세기만 다 풀립니다. 예를 들면 종이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계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뭐 펄프를 말려야 되고 뭐 말린 종이를 말아야 되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공정이 필요한데 1850년대쯤 되면 대부분은 다 기계화가 돼요. 근데 뭐만 기계화가 안 되냐면 당시의 종이의 원료인 넝마를 수거하는 것만 기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넝마를 이제 행상인들이 집집마다 시골마다 다니면서 넝마를 모아오느라고
원료 조달이 안 돼가지고 기계는 다 있는데 그만큼의 생산력을 못 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마다 뭐 하나씩 이게 부족해가지고 대량 생산이 이제 촉발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제약이 19세기가 되면 싹 다 풀립니다. 종이의 경우에는 목재 펄프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그 원료가 대대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1905년에 시카고의 그 육가공 공장이에요. 휴대지를 만들고 계시는 아가씨들인데 그 육가공 공장의 기계화 대량 생산에는 뭐가 제약이었냐면 운송이 제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도축하고 포장하고 하는 거 다 기계로 할 수 있는데 얘를 운송하다 보면 고기가 상하는 거예요. 미국 땅이 크니까. 근데 19세기 말에 냉장 열착한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살아있는 소를 운반해서 거기서 도축해야 될 것을 이제는 도축한 다음에 고기를 운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고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났냐면 1900년인데요. 이때가 이때를 떠나서 최근 한 4, 50년만 보더라도 196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인간의 소비를 위해서 1년에 도축되는 가축이 100억 마리였다고 해요. 100억 마리도 많죠. 1965년에. 40년 뒤인 이제 2000년대에 이 숫자가 560억 마리로 늘어납니다. 도축되는 가축수가 5.6배가 늘었는데 그 사이 인구는 33억에서 70억으로 2배 정도가 늘었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어느 소비재를 갖다 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얘는 담배기계예요. 담배를 옛날에 이제 종이로 담배를 마는 거를 기계화되기 전에는 여공들이 손으로 말았습니다. 1분에 4-5개비 정도 말았다고 해요. 1분에 5개비 빠르죠? 빠른데 왼쪽에 나와 있는 초창기 기계는 이거를 1분에 50개를 날 수 있는 기계였다고 해요. 불과 20년 뒤에 오른쪽에 있는 발달된 기계는 1분에 600개를 날 수 있었다고 해요. 20년 사이에 담배가 생산성이 100배가 늘어난 거죠. 이게 이제 1880년대인데 1900년에 미국에서 1년간 소비되는 담배가 20억 개비였는데 지금은 3천억 개비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 대량의 다운표를 이제 친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규모가 커진 것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그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게 되면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물질의 조성 자체가 바뀌었어요. 얘는 이제 그 미국에서 인기 있는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인데요. 팝타르트라는 과자입니다. 보면 이제 밀가루 안에 크림 들어있는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밀가루 빵과 크림도 원래는 다 자연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 뒤에 이제 포장 성분표를 보면 길어서 발음이 잘 안 되는 무슨 피로인산나트륨이라든지 3차 부틸 하이드로 퀴논이라든지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 외우는 사진 이런 게 이제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걔네들이 지금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석유화학 공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화학 물질이에요. 이런 화학 물질 중에 일부는 니스 같은 광택제의 성분표를 봐도 똑같은 게 막 보이고 세제를 봐도 똑같은 게 막 보이는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화장품 어떤 것도 사실은 자연 상태대로 접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공식품만 그러냐 그 보통 우리가 농산물이라고 부르는 거 아까 고기, 그다음에 곡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석유에 한번 담갔다가 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고기와 대두 말씀을 하셨는데 고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 마리씩 도축을 하잖아요. 이런 고기를 키우려면 뭐 한 번에 몇천 주씩 키우는 집중 그 사육시설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걸 이제 그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가축 집중 사육시설이라는 용어를 써서 분류를 해요. 규제의 용어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돼지는 두수가 2천 마리 정도 되면 거기에 분류가 되고 닭 같은 가동류의 경우에는 10만 마리가 안 되면 대형으로 분류가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가축 집중 사육시설은 정의가 얘네들을 이제 한 달 반 이상 1년에 가둬놓고 스스로 먹이를 안 찾아다니는 시설이에요. 가축이 직접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먹지 않기 때문에 사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농경지의 3분의 2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대두농장 만들려고 벌목된 아르헨티나 지역의 우린 지역이에요. 그 위성사진 같은 걸 찍으면 이렇게 네모네모로 이렇게 크게 잘려져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이 만들어낸 또 다른 우리의 물질적인 변화로 플라스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플라스틱이야말로 석유 재련 공정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인공적인 플라스틱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정련 공장에서 부산물로 예컨대 에틸렌 가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막 그 중압화 과정을 거치면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이제 플라스틱이 정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이게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에 조그맣게
하잖아요. 부피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쓰이는 신용카드가 15억 장이라고 합니다. 얘를 쭉 세우면 높이로 쭉 세우면 에베레스트산 13개를 포기한 거랑 같은 높이가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기 신용카드만 그렇고 그거 말고 우리 뭐 부피카드, 선물카드, 스타벅스 카드, 카드키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쓰이는 것만 이렇고 얘네들은 대체로 만기가 있기 때문에 3년 지나면 버려야 돼요. 1년에 7,500만 장씩 버려진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지금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에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질문이 나오죠. 화석연료가 없어지면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석유가 고갈되면 어떡하지? 석유가 과연 고갈될까? 빠르게 고갈될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건 좀 잘못된 질문이에요. 석유는 상당 기간 동안 고갈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있는 매장량도 한 50년을 쓴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포춘 글로벌 500개 기업 중에 1위부터 15개를 뽑은 건데요. 제일 큰 기업, 전 세계 기업 중에 제일 큰 기업 15개 중에 8개는 석유 기업이에요. 이 석유 기업들은 물가가 오르면 수익이 오릅니다. 이 수익을 가지고 기존에 채굴 안 되겠던 그 지역에 채굴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지구상에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는 걸 다 파지, 이거를 파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지금 석유가 고갈되느냐 아니냐는 지금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석유는 고갈이 안 되는데 그 전에 이 석유 기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부산물들을 처리할 생태 용량이 고갈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아까 왜 신용카드 이거 분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몇 천만 장씩 뿌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보여주는 게 이건데요. 그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얘가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해양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데 플라스틱이 그 해저에 들어가면 공기에 닿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영원무궁 분해가 원래 플라스틱이 분해가 잘 안 되지만 더더욱 영원무궁 분해가 안 되고 부서지고 뭐 부딪히고 해가지고 아주 미세한 그 미세먼지처럼 미세한 형태가 돼가지고 대양을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물고기가 먹으면 다시 사람이 먹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추산치이긴 합니다만 1년에 대략 7억 톤 정도가 바다로 매년 플라스틱이 흘러간다고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 7억이 맞든 700억이 맞든지 간에 문제는 바다에 들어간 해양 쓰레기는 수거를 하거나 치우거나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오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은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게 아니라 생태 용량이 고갈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문제니까 빨리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것이 왜 어렵냐면 술이 없어서 못 마실 수는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앞에 놓고 끊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화석연료가 고갈이 안 되고 있는데 끊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화석연료가 있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굴릴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얘를 끊어야 되는 그런 지금 그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전환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석유 기업들의 이해관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런 석유 관련 기업이나 뭐 자동차 회사, 발전소 이런 데들이 이미 투자해 놓은 자본, 뭐 발전소나 시추공 이런 투자해 놓은 자본 비용이 한 10조 이상 되는데 이 자본 비용을 회수하려면 한 10년에서 길게 5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어느 기업도 지금 당장 환경을 위해서 얘를 손실 처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산유국들은 석유 소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할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전환이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당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전환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생태 문명을 꿈꾸는 것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문제다. 그러므로 전환을 하자. 근데 에너지원은 부족하다. 그러므로 소비를 줄이자.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우려를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냐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유는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은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 근대의 꿈 중에 중요한 다른 꿈들을 육성을 시키기도 했어요. 이 사진은 뭐냐면 하위부에 연하는 석탄수수 농장인데 기계화되기 전에 노예노동력으로 이제 석탄을 만드는 광경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17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증기기관으로 갑자기 생산성이 확 뛰었을 그때 그로부터 한 10년쯤 뒤에 영국에서 최초로 노예해방 운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1만 년 동안 전 세계 어디에서도 노예제가 없었던 나라는 없었어요. 만년 동안 없었는데
생산성을 화석연료가 채워준 다음에 노예를 해방시키자는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가치부여를 하는 노예해방, 여권신장, 아동권리, 인간의 개인적 자율성, 뭐 선택, 이 모든 가치가 화석연료가 키워준 생산성에 다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석연료가 뭐 고갈되든 어쩌든 어떤 이유로 우리가 얘를 줄이면 노예제가 부활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저는 현실성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지키면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귀한 것들을 꼭 지켜야 될 것들을 전환을 연관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17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은 이 강원대가 로스쿨이 이 환지역 쪽에 굉장히 많은 이론적 실천적 활동을 지금 아주 열심히 전개하고 계시는 거기 우리 또 이어지는 또 박태영 교수님도 그러시고 그분들의 커뮤니티 이 멋진 커뮤니티 속에서 또 센터장까지도 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참 부러운 굉장히 부러운 분입니다. 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공적 지식인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중에 이제 박성훈 선생님이라는 분 아마 그 저명하셔서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한국의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한국의 가장 최고의 연구를 하시고 또 실천활동으로 활동하신 지식인이세요. 그 정약용 선생님은 저희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약용 선생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안 알려진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공자앞에 문자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약용 선생님은 주역에 대해서 임채연 박사님이 계셔서 내가 문자를 쓰기가 좀 그러네요. 임채연 박사님 왈 그 주역에 대한 그야말로 조선을 그야말로 최고의 해석, 글로벌하게도 전 세계 최고의 해석, 창조적 해석을 남긴 게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그냥 실학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우리가 왜 귀신 신어라 까먹는 주역과 관련이 돼 있느냐? 그것도 우주의 원리, 뭐 Earth Jurisprudence랑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박성우 선생님 그리고 이 딸들이 이어서 계속 그 공적인 실천을 전개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부럽고 또 여기 또 따님이 한 분 더 계시니까 나중에 파트장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멋진 공적 실천을 그 마치 이돌 스타일에 나오는 아버님과 딸 같은 그걸 전개하신 우리 박 교수님께 박수 한 번. 안녕하세요, 박시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승진 박사님 발제 여왕 그쪽 들으셨죠? 제가 가지는 지금 부담감이 어떻게 저희도 아버님 얘기까지 꺼내는 거 바로 집에 가고 싶네요.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잤습니다.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협상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것도 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만 했는데 제 앞에 발제자가 김승진 박사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막 밤에 잠을 자기가 근데 어쨌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들고 하긴 어렵고 그러면 저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올해가 중요하다. 올해 파리 총회가 중요하다. 근데 과연 왜 그런 거고 거기에서 어떤 쟁점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맨 처음 슬라이드가 기후변화의 현안 이야기예요. 작년에 IPCC 5차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서도 지난 1900년도, 지난 20세기에 한 기후온도가 평균적으로 0.9도 올랐다면 이런 추세라면 이번 세기 말에는 한 3.7 또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온난화,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홍수, 가뭄, 폭염,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가장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동물에 관해서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이 동물은 이름이 사이가 영양이라는 동물이고 영양은 좀 사슴과인데 이 사이가 영양은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 서식하고 있는 속과 동물이라고 합니다. 뿔이 굉장히 길고 코가 좀 코끼리처럼 삐죽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특징이 있는 동물인데요. 이 동물이 좀 인기가 많고 그러면서 1990년대에 굉장히 심각한 나무의 문제가 있어서 개체수가 한 5만 마리 정도로 떨어져서 멸종위기종이 됐다가
국제사회의 여러 노력으로 인해서 한 지금은 개체수가 23만 마리 올라온 동물입니다. 이게 올해 올해 6월 달에 개체수의 약 한 88%에 해당하는 한 20만 마리가 갑자기 떼돌봄을 당합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인지 찾아봤더니, 원인을 알아봤더니, 그 이제 사체를 구관한 결과, 뭐, 이때 뭐, 이렇게 사람들 맨 처음에 무슨 독극물이 있었나, 독극물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체를 구관하니까 문제는, 박테리아 이상 번식으로 인한 뇌를 출혈. 그리고 이제 모두 죽었는데, 사실 더 끔찍한 사진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때 문제는 이 중앙아시아 초원이 유례 없이 더웠다고요. 이상 보온 현상.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설로만 이야기했던 지구 온난화로 인한 멸종 위기가 지금 이게 지금 신호탄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올해 6월달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조사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일부러 뭐 찾아온 거가 아니라 제가 이제 한국일보를 그냥 구독하는데 출국길에 읽은 거예요. 이번 주에. 이게 이번 주 기사입니다. 11월 4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슬라이드를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런 경각심을 느끼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주제는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이 인류가 대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이제 국제사회 차원에서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뉴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학이 요구하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과 비교해서 기후변화 협상 진전이 너무 느리다. 올해 협상 결과도 실망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혹시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기후변화 협상이 어렵냐?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공동 생각해보면 협상이 타결되는 게 신기한 일인 것 같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기후변화는 범국가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한 국가만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건 장기간의 문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왜 기후변화가 어려운 문제냐고 얘기할 때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던데,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인 이산화탄소가 한 번 배출되면 이 대기상에 잔류하는 기간이 다른 기후변화에 비해서 길다고 해요. 한 100년이 넘는데 오늘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올라가서 한 100년 후에 낮춰지는 거예요. 그 말은 또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해도 그 효과는 한 100년 후에 나옵니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들의 생명은 임기는 기껏해야 4년, 5년. 그런데 이런 100년의 100년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솔루션 자체가 너무 비싼데. 왜 비싸냐면 아까 김순진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석유 제품을 안 쓰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안 쓰려면 유례 없는 정도의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협상장 모습인데요, 실제. 주권국가 195개 국가를 담당합니다. 이 국가를 모여가지고 대표들끼리 회의하면은 쟁점 하나라도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5개 국가요. 그 다음에 한 지난 25년간 협상을 해왔는데, 한 25년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슈가 엄청 복잡해졌고, 한번 이제 협상회의를 가면, 저도 한 지난 3년간 협상을 계속 했었는데, 동시에 한 30개 의제가 돌아가요, 회의에. 그러니까는, 이거를 일괄 타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료 부담에 대한 이해관계도 모두 다릅니다. 선진국은 개도국이 열심히 한다고, 개도국은 선진국이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한번 차치하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완벽한 국제 기후 체제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많은 국가가 좀 참여하면 되는 거죠. 최대한 한두 국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모든 참여하는 국가들이 감축 목표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감축 목표를 의욕적으로 잡은 국가들이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면 그걸 충실히 이행을 하는 이 한 세 가지가 모두 밸런스가 맞을 때 이제 가장 기후 효과성이 좋은 국제 체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한 25년 동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 회의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1992년에는 UNFCCC라는 UN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됐고요. 그래서 교도의정서, 그걸 좀 더 구체화하는 의정서가 만들어졌고, 2009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펜하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교도의정서를 좀
뛰어넘는 정말 그 거대한 국제 협약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계속 실패했죠. 새로운 협약을 하면 뭐 정치적인 결의안만 나올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펜하겐 이후로 우리가 지금 과도기적인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2015년에 파리 어그리먼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까지의 좀 교수도 체제는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체제에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씩 보시면 우리의 그 변화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유엔의 지금 현재 체제를 좀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 의정서, KP라고 하는 교토 프로토콜 체제의 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도국과 선진국이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선진국만 감축 의무를 받았거든요. 개도국은 모두 면제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개도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감축 의무가 없죠, 지금.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게 좀 뭐 탑다운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사회가 만든 규칙을 모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세 번째 특징은 교토 의정서는 여타 국제 환경법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의무 준수 조항, 제재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감축 목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때 이거 정말 인류의 대진보다. 우리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법을 만들었는지. 근데 사실 교토는 좀 실패한 체제예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특징 때문에 또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도움이 별로 안 됐거든요. 지금 이 지도는 제1차 공약기가 교토에서 의무 감축 목표를 받은 국가들의 이제 지역적 분포입니다. 선정만 받았기 때문에 일부 국가만 받았고 여기서 이제 노란색 이런 쪽은 그나마 의무 준수를 좀 지키나요. 러시아도 지금 얕은 색으로 돼 있는데 사실 러시아는 경제 자체가 굉장히 죽으면서 뭐 감축을 많이 안 하니까 배출 많이 안 했지 뭐 스스로 노력한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는 교토에서 지키기로 한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저는 그 기후변화고 미세를 해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캐나다, 러시아, 일본은 제2차 공약기간 교토 의정서에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주거국가가 탈퇴하니까 그걸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참여율이 낮은 체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스트 2020 혹은 포스트 교토 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코펜하겐에서 발표한 자발적인 중기 감축 목표를 가진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도에 2020년도 대비 목표를 세운 바 있고요. 이렇게 이제 특징이 참여율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제재 조항 이런 얘기는 지금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재를 자꾸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선 참여해보자 좀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의 좀 이 변화를 요약을 하자면 일부 참여에서 다수 참여인 체제로 가고 있고 탑다운 혹은 강제적인 체제에서 자발적이고 바텀업식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파리 회의가 왜 중요하냐? 더반에서 2011년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가 2020년부터 효력을 갖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2015년 파리에서 체결하자, 채택하자라고 했습니다. 왜 5년 정도 쿠션이 있냐면 체결하고 나서 발효할 때까지 또 비준기간을 각 국가가 거쳐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15년까지 각국이 결정한 감축 목표를 모두 내보자. 그래서 이제 15년이 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쟁점을 지금 협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쟁점을 다섯 가지 뽑아봤는데 이게 모든 쟁점을 다 소개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백그라운드가 법학이다 보니까 좀 법적 효력 관련한 아니면 법적 구조와 관련한 쟁점을 한 다섯 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파리 총회에서 사인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가 합의하고자 하는 이 문서의 법적 성격이 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왜냐면 이 질문이 너무 크리티컬해서 국가들이 그때 당시 더반에서 합의를 못했어요. 2011년에.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을 지금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이든가 이거 의정서죠. 아니면 another legal instrument이거나 이건 이제 보통 주적으로 해석할 때 개정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개정을 한다거나 부속서를 새로 만드는지 이런 작업인데 사실 이것도 조약입니다. 조약의 일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체제에 굉장히 거부했다. 특히나 인도가 끝까지 싸우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도 때문에 새로운 옵션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그위 나와서 우리는 이걸 뭐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문을 만들자. 근데 이 표현은 사실 협상에서 한 번도 써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뭔가 이제 조약은 좀 부담스러운 국가들이 있는 거고 강력한 구속력 있는 조약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 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번 파리에서 결정이 될 건데 지금까지 이 협상의 추이를 보니까 아마 의정서가 채택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은 좀 완화되더라도 왜냐면 아 그리고 그 이름도 프로토콜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프로토콜에 거의 막 경기를 일으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도 미국은 사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의정서는 아니지만 이름은 의정서는 아니지만 내용은 의정서인데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은 감축 목표입니다. 감축 목표가 사실 지금 협상 초안에는 굉장히 특이한 표현으로 들어가 있는데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게 이제 다 사연에 있는 단어들인데요. 다 협상을 통해서 도출된 단어들인데 왜 Intended이라냐면 그냥 Nationally Determined 각자가 모두 결정한 목표로만 하기에는 좀 뭔가 좀 꺼림직한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보다 좀 강력한 목표를 원하는데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앞에 의도적으로 뭔가 잠정적이라는 뜻의 intended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intended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언젠가는 이 목표가 파이널 목표가 된다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쟁점이 그러면 이 intended가 언제 파이널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누가 이걸 시키느냐, 이걸 갖고도 국가들이 싸우고 있는 거고요. 교토의정서에서는 감축 목표가 mitigation commitment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면 그게 확실하게 감축 목표거든요. 감축 의무. 근데 지금은 그 커미트먼트를 또 못 받겠다는 수많은 나라들 때문에 이제 그 표현이 용어와의 싸움인데요. 컨트리뷰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과연 컨트리뷰션은 구성력이 있냐. 국가가 기여분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 기여를 안 하, 궁극적으로 못 지키면 제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고 또 이제 보다 기술적으로는 이게 정말 합의문에 들어가야 되는지 의정서에 들어가야 되는지 뭐 부속서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UNFCCC 온라인 웹사이트에 올릴 것인지 이제 그런 거 가지고도 다 논의를 하는 거고요. 또 절차만 응모화시킬 건지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까지 목표를 내라 절차를 응모화시킬 건지 아니면 정말 실제로 결과까지 보장하게 하는 결과를 응모화시킬 건지도 이제 이 쟁점입니다. 목표 주기 갱신이 마지막 쟁점인데 이거는 좀 제가 어제 환경부 그 협상 대표단을 만나서 들었는데 지금은 5년 단위 갱신으로 거의 수렴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주기가 중요하냐면 주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 굉장히 의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국가들 보고 목표를 내게 하고 그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근데 사실 선진국들 모두 10년을 주장했는데 군소도서국들이나 이런 국가들이 계속 5년을 푸시해가지고 지금은 5년으로 아마 수렴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사람이 강제력 있는 목표를 원하는 국가와 자발적인 목표를 원하는 국가들 간의 이제 다툼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가장 좀 뜨거운 쟁점인데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이제 이 표현은 그 이제 협약 초안에는 지금 언더독 컨벤션 applicable to all parties. 이게 지금 협약이란 건 UNFCCC 협약이거든요. UNFCCC는 아주 유명한 협약 원칙이 있어요. 그게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라고 해서 CBDR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통의 그러나 차별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책임이 있지만 선진국은 특히 책임이 많다는 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칙 때문에 교토의정서에서 개도국들은 의무로 완전 면제를 받았죠. 그러니까는 개도국은 계속해서 이 원칙을 적용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은 어떻게든 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강력하게 막혀있는 이 방화벽 같은 벽을 어떻게든지 부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CBDR도 사실은 변화하는 개념이다. 1992년도에 OECD에 포함하는 국가들만 선진국으로 하자 이 원칙은 지금 상황하고 너무 다르다.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왜 의무 감축을 안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만 CBDR은 협약은 절대 재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때 협약에 지금 협약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도국은 지금 아직도 다양한 차별화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네 번째 쟁점은 이행 점검. 과연 자신들이 제출하는 목표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지금 투명화를 강조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합의는 했습니다. 우리가 보다 투명화를 높여서 모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막 데이터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그런데 이제 좀 미래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똑같은 감독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개도국에게는 좀 느슨한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행을 점검할 때 리뷰 정도를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가 지금 그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국가 책임과 보상에 관한 이야기는 파리에서 합의가 될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부수도서국은 협상 초반부터 1990년대부터 주장을 했지만 이제서야 이제 좀 수준에 올라오고 있는 쟁점인데 이것이 타결이 안 되더라도 이번 파리 총회에서 좀 개도국이 쓸 수 있는 큰 중요한 카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크게 감축과 적응으로 나뉘는데요.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또 이미 변화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문제들 중에는 기후변화를 위해서 너무 그러니까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변화들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피해들, 그 다음에 한 번 피해가 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면 상승으로 군소도서국 국가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군소도서국은 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피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하고 아니면 이거를 막기 위한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선진국은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다 자기네들 포종원에서 나와야 되니까 절대 별도의 의제로 의제화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은 이 표현을 합의, 그러니까 협약이 늘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가 아마 좀 마지막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쟁점을 이제 들었으니까 너무 고치가 아프잖아요. 이거 과연 해결이 될까? 그런데 이제 합의 가능성을 좀 놓고 보면은 여기 못하겠네요. 국제사회 분위기를 생각해봤을 때 아마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코펜하겐에서 한번 하기로 했는데 그때 실패했을 때 그때 이제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자기 때문에 파리에서도 협약이 타결이 안 됐다라는 정치적 부담을 좀 감내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코펜하겐 때 욕을 많이 먹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이제 욕을 붙여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펜하겐에서 이후로 중국과 미국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이도 너무 좋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중국, 미국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계속 공동선언하고 있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특히나 오바마가 이 문제를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강성 개도국이라고 얘기하는 협상 굉장히 어려운 선진국 입장에서 어려운 국가 인도, 중국, 브라질 지금 계속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정당 회담을 이끌어서 합의문을 냈습니다. 합의문이라기보다 계속 공동선언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합의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올해 6월 달에 G7 가장 자세한 국가 7국가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2100년까지 탈산소를 하겠다.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지들이 보이는 거고요. 또 14개 국가들이 글로벌 기업이 지지 성명을 했어요. 아마 여기 없는 건데 빠졌는데 우리가 뭐 들어서 다 알만한 국가들. 그 다음에 석유 전문회사들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가 됐든 우리에게 롱텀 질처럼 달라. 너네가 무슨 타결을 하든 할지 말지 보면 우리의 투자도 위축시키는 거고 이제 그러다 우리에게 확실한 폴리시 시그널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카본 프라이싱, 탄소세든 배출원거래자든 카본의 그 가격을 매기는 우리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망 중에 그 분위기를 좀 고취시키는데 좋은 지금 팩터가 그 2015년까지 각자 결정한 그 INDC, Intended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을 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많은 국가가 됐어요. 생각보다 많은 국가가. 그래서 지금 UN 통계에 잡힌 UN 사무국에 도착한 10월 1일자로 도착한 것을 가지고 11월 1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119개 INDC가 도착이 됐고 이것은 글로벌 에미션으로 봤을 때 한 86%나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이 공약이 다 이행이 된다면 2100년까지 한 2.7도로 기후가 상승할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전에 이제 약속했던 지구 온도 2도 상승 목표에는 좀 벗어나지만 여전히 이제 그 타겟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 굉장히 좋고요. 10월 1일 지나서도 많은 국가들이 계속 또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고무적이고요.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여전히 그래프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배출 증가율은 좀 떨어지지만 2030년까지 계속 배출 증가할 것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개도국들이 조건부 INDC를 냈어요. 우리가 선진국한테 재정과
기술을 받으면 그 조건으로 우리는 목표를 뭐 감축을 하겠다. 근데 이런 조건이 다 충족될 가능성이 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챌린지이긴 한데 우리의 가장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라면 우리가 누구냐. 지구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우리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우리 아니면 이 지구와 사람 이 모임에 아마 이제 우리의 과제가 뭐냐. 근데 제가 왜 이런 그림을 해봤냐면 뭐 이런 그림은 종류가 다양한데 제일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가 5개가 노란색이고요. 나머지 15개가 파란색이에요. 우리나라가 몇 등 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7등이에요. 이 5개 빼고 파란 나라 중에 독일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저기 있죠. 제품 옆에. 그럼 우리가 굉장히 배출 많아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는데 7등 하는 나라가 같이 먹는 거 없으니까 이게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였어요. 교토 의정서.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체결이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서 우리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익 준수와 감축 의욕을 좀 지금은 약간 논외를 하고 있어요. 논외를 한다기보다 이거 중요성은 좀 이 중요성보다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각자 모든 나라들이 감축 의욕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익 준수까지도 어떻게 시행을 할 수 있는지가 우리 과제예요. 감축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피어 프레셔인데 대신에 지금 초안에 나와있는 표현 중에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길게 나와있지만 그게 그 원칙이 뭐냐면 노 백슬라이딩.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더 앰비셔스한 목표를 내자. 후퇴하지 말자. 이제 그런 이제 원칙들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또 네덜란드에서는 올해 여름에 시민단체가 네덜란드 정부의 중기 감축 목표가 너무 수준이 낮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지고 있는 보호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국가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민단체가 이겼어요. 또 그 결과도 놀랍지만 그래서 이 네덜란드 승소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많은 비슷한 지금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시민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또 이행준수는 지금은 이제 투명하게 가져가는 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이제 점점 더 일반한테 공개가 될 겁니다. 중국은 얼마 배출하고 있고 한국은 얼마 배출하고 있고 근데 이 데이터가 사실 오픈되면 시민단체의 역할이에요.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외국 NGO 많거든요. 경제학 박사분들 다 고용해가지고 지금 벌써 영국에 있는 NGO에서는 한국의 INDC 너무 낮다. 여러분 한국 INDC 뭐 아시나요? 우리가 BAU 대비 37% 줄기 있고 그 중에 또 11% 외국에서 사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갖고 있는 한이가 많고 문제점도 많습니다. 근데 시민사회가 할 일이 좀 더 많아져요. 여기까지가 제 자리입니다. 상연료를 안 쓰면 지금 이제 어른들은 좀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거나 여러 가지를 좀 포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계속 쓰면은 이제 애들이 다 앞으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걸 가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가 조금 그러니까 죽는 건 아니니까 약간 덜 고생하면서 그 미래 세대의 생존을 어느 정도 바탕할 수 있는 걸 남겨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게 있는데 뭐 그것과 지금 사람들의 그 약간 인권이나 뭐 평등성 이런 거 저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뭐랄까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인지 예, 그 이 지역 경기도 이천에서 온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에 국한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인간이 발전하면서 자기 어떤 욕구에 대한 절제를 문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 이제 휴식법 같은 안식년법이 있는 것 같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사자가 그 옆에 맛있는 먹이로 했던 사슴을 놔두고 얼마만큼 절제하느냐, 이 절제에 대한 요구를 강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사슴에 대한 욕구보다 새로운 어떤 발전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아까 포텐셜 얘기도 나왔지만 인류가 함께 바라봐야 할 어떤 그 이상에 대한 어떤 그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그렇게 사자가 컨버팅해서 경제적인 발전이 아닌 어떤 새로운 전망들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런 감축적인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구 윤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한 선생님은 가치의 우선순위 부분, 김석 선생님의 질문은 미래 세대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현재 현존하는 사람에 대한 가치 부분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 이동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은 아까 신부님께서 저희에게 강조하신 것과도 같은 일맥상통하는데 어떤 그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걸 떠나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전망, 긍정적 전망 부분이 보다 이 사태를 전환시키는데 좋은 게 아니냐라는 어떤 코멘트이기도 하고 두 선생님에 대한 그 의견을 묻는 거기도 한데요. 네, 그 김지석 선생님 질문을 제가 약간 이해하기로는 너무나 지금 절박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뭐 이 정도 사실 기후변화는 약간 한가하게 이 존재가 한가하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절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하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많이 누리고 있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자원 개발이나 경제 개발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셨죠. 아, 예, 비슷한데 뭐 지금은 그 정도만 다 누리고 누린 것 같고요. 그 양보를 좀 거의 안 하려는 게 좀 있어서 그게 좀 약간 저는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우리만 잘 살아가면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고 뭐 어디가 이렇게 이것은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 나이를 가져가지고 그냥 뭐 40대 초반 남자 40대 중후반은 안 되나요? 사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게 지금 이제 수준은 너무나 큰 그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걸 웬만큼 다 누리면서 하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없고 이거를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각성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거를 전 국민이 예컨대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강한 절박감이 있지 않아서 위기가 한번 오지 않으면 생각 아마 안 될 건데 그것도 우리가 위기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일부러 위기를 막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의식에서 노력이 일단 필요하기는 하고 그 이외에는 사실은 인식하는 사람들의 힘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까 힘인단체 중요성도 말씀하셨지만 힘싸움이고 근데 이제 힘을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과 절박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쪽이 힘을 확 실어주는 건 뭐냐면 역시 절박한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누릴 걸 누리는 건 맞죠. 맞는데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많이 못 누리는 정말 절박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의 절박함을 해소하려면 화석연료를 자꾸 파서 그 나라를 개발시켜서 해소하는 방법이 사실은 아니라 지금 같은 발전은 화석 기업들, 뭐 아까 여러 메이저 마피아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다 침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운동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 대 지구의 관계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를 많은 부분은 사람 대 사람 사이의 문제를 풀 수 있다. 현 세대의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미래 세대를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마피아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뭐 저의 오대손을 생각하는 저의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자녀도 동세대라고 사실은 봐야죠.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면 100년 얘기하면 뭐 더 미래인데 그걸 착한 마음이 아니라 그 힘은 현재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 현재 시스템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빌라이징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봐요. 이것이 이제 이것만이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큰 힘은 사실은 저는 거기에서 희망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확히 3분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 질문은 방금 어떻게 보면 김 박사님이 답변한 것도 맥락이 비슷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그냥 과거로 돌아가자, 복고적으로 절제하자, 소비를 절약하자 뭐 이런 거에만 국한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강렬한 어떤 열정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더 긍정적 미래에 대한 전망. 이승님 그런 질문이었죠? 그에 대한 코멘트. 근데 뭐 제가 쟁점 위주로 뽑아보다 보니까는 이게 뭐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사실 좀 그런 인프레션을 드렸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기술적인 해결책, 아니면 정책적인 해결책, 아니면 돌의 흐름으로 인한 해결책이 이미 다 솔루션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그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공고해서 이렇게 막 깨부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참석했던 그 이제 세미나에서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뭐 IADC 너무 낮아서 막 이거를 상향하는 거가 얼마나 막 큰 고통이고 사실은 그렇지가 않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내년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10기가와트짜리가 또 들어와, 아니 1기가와트짜리 제가 숫자 약해서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게 거의 우리나라 배출의 한 10%. 사실 석탄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기업에서 오신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석탄 발전만 안 써도
거기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여전히 화석 연료지만 LNG로만 바꿔도 LNG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40% 더 적거든요. LNG 발전으로만 바꿔도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석탄이 더 싸니까 그런 좀 재정적인 부담은 있죠. 근데 그 재정적인 부담도 전기료 인상하면 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기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요금 내는 게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기는 세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런 커머디티를 사가지고 요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전기세가 올라가는 거가 막 큰일이 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한 300kW를 쓰는 일반 4인 가정에서 LNG로 바꿨을 때 약 한 달에 한 3,000원? 많이 막 대형 냉장고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한 5,000원 올리면 다 LNG로 바뀌는데 그 정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데 이것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와 관련된 그 메이저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메이저 이런 구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전기세가 올라가면은 또 굉장히 정치적인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치 구조 이런 것 때문이지 사실은 솔루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생에너지 이야기만 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금 거의 뭐 1% 2%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안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풀려고 하면 풀 수 있는 고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미래는 어둡지 않고 우리가 그 집단지성이 있고 의지만 있으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도 지금 사회자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해요. 저희 세션, 그러니까 제가 저희 세션을 어떻게 진행할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한번 제 킨들에 저장된 책을 한번 봤습니다. 워낙 이 분야에 제가 무지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운동가가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생태이론 운동 전혀 안 하다가 얼마 전에 기후변화에 대한 기가 막힌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환경운동은 우리 김지혁 선생님이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다 아웃소싱했다. 본인은 그냥 모르니까 그런 분들이 해결해 주기를. 근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아웃소싱 되고 우리는 마치 생태적으로 기억상실증. 나오미 클라인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건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다. 라고 용기 있게 나오미 클라인이 고백하고 좋은 책을 쓰더라고요. 그 점에서 저희 세션 박 교수님의 마무리 멘트, 김 박사님의 얘기는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우리도 한번 집단적인 꿈을 한번 꿔보자 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